제가 뭐 딴짓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내일 신규로 들어오는 바이오 기업이 있죠.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고바이오랩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CEO를 직접 모시고 기업 내용을 미리 조금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CEO랑 잠깐 담소를 나누는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신약에 도전하는 고바이오랩 고광표 대표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바이오랩은 대표님의 그 이니셜을 딴 겁니까? 예, 사실 그 중의적인 의미로 했는데요. 제그 이니셜도 따고 또 네. 코리아의 코인 그 중의적인 의미로 저희가 코리아의 만들었습니다. 고. 네. 일단 이 고바이오랩 관심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는데 요즘 신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 편이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인데 워낙 그 백신 이야기가 있고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한데 고바이오랩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미생물 총을 의미하는 그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그 유전체를 의미하는 지놈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체에 공생하는 미생물 총과 유전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람 세포가 약 3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네. 과거에는 뭐 10배까지라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3배 정도 되는 39조 개의 그런 미생물이 우리 몸에 살고 있고, 사람의 유전자가 한 2만 3천 개 유전자가 있는데요. 네. 한 300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특히 면역과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의 질환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성이 있고, 뭐 이러한 관계로 국내외의 어떤 그 바이오메디컬 인더스트리에서는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신약 부분의 한 분야로 지금 매우 크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대체 의학까지는 아니고 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지.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요즘 복용하는 뭐 자가 면역에 대해서는 강조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 제제 같은 그런 것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일환 쪽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좀 잘 예. 가서. 그러한 그 대체의학적인 면도, 일부는 있겠지만은 네.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그 자체에 단독 투여한 신약의 효과 등을 보여주는 임상들이, 이 글로벌하게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관련된 질환들이 뭐, 말씀하신 뭐 자가면역 질환부터 뭐 면역의 어떤 뭐 활성을 통한 뭐 캔서, 암의 치료, 네. 그 다음에 대사 관련된 질환들, 그리고 심지어 뇌질환까지 굉장히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고, 이러한 네. 단독 투여뿐만 아니라 병용 투여 등, 이러한 대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신약이 개발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32조, 30조 정도 30조. 됩니다. 예. 네,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군요. 예. 네. 요즘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아주 뭐, 이 의학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으셔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은 상용화된 제품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관련 글로벌 시장 동향을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뭐 작년에 한 9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한화로 90조 원인가요? 예, 한화로 90조 원이고 한 2023년 정도 되면 한 130조 정도로 연한8% 정도의 그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지금 그뭐막 제품으로. 제품으로 FDA의 그 NDA를 받아서 나온 그러한 경우는 없지만 네. 실제 올 7월에 미국의 그 보스턴에 그 주재하고 있는 세레스라고 하는 바이오벤처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임상 3상 결과를 감염성 장염이라는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발표했는데 네. 기존의 합성 및 바이오 신약을 월등히 넘어서는 매우 유효성이 높은 그러한 결과를 발표해서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질적으로 신약이 나오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군요. 고바이오랩은 이 아시아 업체들 중에서는 임상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던데요. 현재 임상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현재 10개의 그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10개, 파이프라인 많으시군요. 네. 예, 그 중에서 5개가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글로벌 임상 2상과 1상이 현재 자가 면역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첫 번째인 KBLP-001 과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선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 피부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네.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난치병 아닙니까? 건선도. 굉장히 난치병이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 실제 그 TV나 이런 매스미디어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선 치료제에 대해서. 네. 그런데 미 FDA 이제 임상 2상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미국과 호주, 한국 3개국에서 다국가 임상 시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KBLP 002 과제는 천식을 주로 적응증으로 해서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흡기 계통이네요. 예, 호흡기 계통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나 뭐 메르스 사태도 그랬지만 대부분 이제 호흡기 쪽이 먼저 감염이 돼서 예. 중증도로 또 진환되는 현상을 많이 봤는데 그렇죠. 네. 계속해 주시면. 네. 예. 그다음에 잠시만. 이제 그 궤양성 대장염 KBLP-007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그 저 같은 경우 병용 치료에 관련된 임상 예비효성 임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기는 이 마찬가지로 그 장에 관련된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네. 최근 뭐 일본 전 수상인 아베 그 전 수상이 뭐 저 그 궤양성 대장염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진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 이외에도 일단 대사 질환과 그 다음에 뇌 질환 관련된 그러한 저희 파이프라인이 순차적으로 임상에 진행 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약간 케미컬 쪽은 아니죠. 그러니까 합성 의약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걸 하는 쪽이라기보다는 미생물 쪽을 예.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체 공생 미생물을 소재로 해서 그 의약품을 만드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네. 예, 어떤 그 합성 뭐 의약품이나 어떤 뭐 항체 의약품과는 전혀 다른 한 신약 부분의 한 섹터로 지금 자리 잡을 그러한 그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생물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특히 인체 공생 미생물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러한 그 기존의 합성 의약품은 단일 표적 치료제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보통 다중 표적 치료제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유효성을 보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경구용 의약품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조 및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는 그러한 장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양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타겟팅을 할 경우에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 표적되는 부분은 치료가 되지만 주변부까지 같이 뭐 예를 들면은. 셀들이 예. 조금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약간 공생적인 개념으로 조화로 예.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좀 제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분야라는 것은 제가 좀 많이 들었고 이 신약 발굴 플랫폼인 스마티움이라는 것이 또 나와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죠? 예, 저희 그 스마티움은 저희가 그 이 고바이랩이 설립되기 이전 2014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됐는데요. 네. 그 훨씬 한 이전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 기초 연구를 통해서 그 확보된 그런 플랫폼입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그 기존의 어떤 의약품 개발은 벤치 투 휴먼의 어프로치랍니다. 일반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어떤 표적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동물 실험을 하고 임상 실험을 해서 신약 허가를 받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저희는 이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휴먼의 데이터, 즉 사람의 데이터를 먼저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분자 수준으로 내려오고 다시 사람의 임상 시험으로 진행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즉 휴먼 투 휴먼의 어프로치라는 매우 독특하고 진입장벽이 있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홈은 크게 세 개의 요소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백스 데이터, 백스 뱅크, 백스 플로우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백스 데이터는 3천여 명 이상의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 그뿐만이 아니고 인체의 유전체 데이터, 임상 데이터, 역학 데이터 등 굉장히 방대한 양의 10여 년간의 그러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타겟을 규명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스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래한 5천 종 이상의 난배양성, 고기능성 미생물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 뱅크고요. 그다음 백스플로어 같은 경우에서 10개 이상의 어떤 신약의 후보 물질을 규명하고 유효성을 평가하고 분자 수준의 기전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타디움. 용어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듣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등장하면은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일례로 뭐 언뜻 들은 얘기지만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특정한 그 질환을 가진 영 아동들의 변에서 특이한 그 세균성들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단백질들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언뜻 본 것 같긴 해요. 그래갖고 그걸 찾아가지고 뭘 좀 조절하는 뭐 약으로 개발하는 진행들 연구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들어서 아마 이제 뭐 고바이오랩이 들어오면은 이제 동종의 비슷한 업체들하고 비교를 하려는 시도가 시장에서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천랩하고는 조금 개념은 좀 다르다고 아까 예. 잠깐 예. 얘기되셨는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지노맨 컴퍼니 이런 예. 기업들. 네. 답을 해주십시오. 아 예. 저희는 그 아주 오랜 동안의 어떤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네. 기본적인 바이오벤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라이센싱 아웃 모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라이센싱 아웃과 기술 각각의 그렇죠 개별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라이센싱 아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 바이오 기업의 가치도 이 플랫폼 기반 라이센싱 아웃은 꾸준하게 라이센싱 아웃을 할 수 있고 기업의 가치도 그에 따라서 더욱 높게 평가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저희 같은 신약 후보를 발굴할 때 저희 백스백 그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인체의 어떤 유전체 부분을 보정해서 특히 그중에 네. 2천여 명은 쌍둥이 코호트여서 이 인체 유전 인자를 보정한 상태에서 질환의 발생을 규명하고 신약의 후보를 발굴할 수 있다는 매우 독특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임상 이상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차별화된 플랫폼이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자막으로 먼저 나가고 있는데 예. 사실 대표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네, 서울대 미생물학과 쪽이신 것 같고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보건미생물학과 박사까지 네. 서울대, 하버드대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CEO에 대한 프리미엄은 조금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좀 많이 네. 타지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차별화된 배경과 가질 수 있던 거 그리고 또 내일이 상장 아니겠습니까? 네. 공모자금 사용 계획 그리고 또 이제 주주분들이 되실 분들한테 또 이렇게 어필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예 저희는 일단 그 뭐 제가 처음에 그 고바이오랩을 2014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네. 뭐 처음에 설립한 저희 연구는 기반으로 설립이 돼서 10여 년 동안에 저희 미생물 연구는 30년 이상 저는 미생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의 연구의 축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타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하게 어떤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수천 개의 그러한 그 회사들이 생겼는데 네. 임상 이상에 진입한 회사는 저희를 포함해서 10개에 불과합니다. 오, 손에 꼽을 정도군요. 그렇죠. 예, 그만큼 저희들의 어떤 R&D의 파이프라인의 수나 진도나 어떤 진입 장벽은 저희들은 구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공모자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연구의 어떤 개발과 임상 개발에 사용될 예정으로 있고요. 일부는 어떤 시설 확보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한 5년 안에 그 현재 뭐 탑10 정도 플레이어에서 글로벌 빅3에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따상이 되길. 네, 뭐 주가 공부하러 나오신 건 아니겠지만 예. 네,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주가가 좀 호응이 되면 한 번 더 출연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내일 입성하는 기업입니다. 고바이오랩 한번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용은 좀 들으셨고 오늘 고광표 대표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